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예배 시간 가운데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떠한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가 그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머무르려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길 원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것을 오늘 좀 같이 에스겔서 말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찝어가면서 나누는 식으로 강론하는 식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충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뒤죽박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신칭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하면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아, 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신칭의 교리로 말미암아 나한테 충족되어져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 어떤 교리, 썰, 뭐 지식 따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의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할때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 그리고 순종의 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근데 이두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완전히 충족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충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인간이 다 죄인이죠. 그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았었던 인물은 역사상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완전한 순종의 태도를 이땅 가운데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지 못한 모든 행동들, 태도들을 해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충족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 가지의 의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사함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죄가 사함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에 근본적인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과 인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총체적인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할 때 이신칭의 개념으로 그냥 단순하게 난 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그냥 단지 말씀 묵상해야지 그래가지고 시간 떼놓고 아 오늘은 뭐 에스겔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이래가지고 오늘 큐티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짜개고 묵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쏙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뭐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적용시켜야지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당신의 불붙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에스겔이 이걸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거를 감당치 못하겠는 거예요. 이 말을 선포를 안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행했었던 자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어떤 인물이냐면 에스겔은 1차 바벨론 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포로로 끌려갔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어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냐면 바벨론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이미 여기 이제 에스겔의 이 상황은요 완전히 황폐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다 헤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고향 그리고 내가 그토록 바란 하나님의 성전 다 떠난 상태라 이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자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예레미야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포로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부르짖으라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이 없어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포로들한테 보내는 그 편지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군. 이토록 완전한 어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는데요. 그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때 구약 성경에서 아주 최고로 자세하게 에스겔에게 당신의 자신의 성품, 당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계시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삶의 한 가운데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황폐한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황폐한 상황일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성전에서는요 베레벨 우상 숭배가 다 행해지고 베레벨 제사장들의 타락이 만연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아예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히려 성전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에스겔에게 황폐한 마음 가운데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주셔서 에스겔에게 새 소망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황폐한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충족되어지는 삶 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지는 삶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져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해서 뭐 하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족이 안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칭해 주셔서 칭의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요 단지 뭐 하나님의 의를 충족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당신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를 하러 바울에게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 찾아가는 게 미친 짓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나니아는 지금 현재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일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쓰일 그릇이다. 너가 그에게 가가지고 안수를 하거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크리처들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나니아라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울한테 가면 자기가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사울이 아닌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심령 가운데 큰 고뇌 가운데 장님이 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내 뜻이 아니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는 반드시 이 산상수훈의 기준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질 때 어떠한 우리 환상을 보게 되는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니. 에스겔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뚫려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뽕 뚫려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예전이랑 다른 같은 장소인데 이 장소 가운데 느낌이 달라요. 예전에는 이 장소에 그냥 편히 쉬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묵직한 임재가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장막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 모습이라는 이 단어가 마르아라는 히브리어인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는데 보통 다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이 잘 됐습니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환상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지 못한 사람은요, 장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가 충족된 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 아람 군대와 싸우러 출전하러 나갈 때 그 선자들이 아람 왕이요 나가서 승리를 취하소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찜찜한 거예요. 뭔가 저 선자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다른 선지자 없어. 근데 미가야라는 선자가 있는데 이 선자는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나쁜 얘기만 자꾸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선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유 그런 얘기 마소. 그 선자를 좀 초빙하자. 그래가지고 선자 얘기를 딱 들으려고 하는데 미가야 선자 가기 전에 주위의 선자들이 우리가 왕한테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다 얘기했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해라. 그 얘기. 너도 좀 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이제는 좀 왕한테 핍박 안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한 그 말만 전하겠노라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 아합 왕한테 미가엘 선지자가 딱 갔을 때 그 미가엘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가소서 가서 승리를 취해 보소서 이렇게 아니 꼽게 이렇게 얘기를 딱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너가 언제 제대로 이야기할래? 딱 이야기하니까 미가야가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영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의를 천상 회의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상 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야 아합을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냐? 니들 한번 좀 얘기해봐라. 예, 이렇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한 영이 딱 나와가지고 그 거짓말하는 영을 그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 다 보내버려서 그 거짓말을 아합 왕이 믿게 함으로 아합 왕이 이길 줄 알고 나갔다가 박살나면서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아합 왕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렇게 해라.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짜 선자는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들만 봅니다. 그리고 가짜 선자는 이 땅 가운데 연줄에 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선자는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연줄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말하라는 그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그 이루어지는 현상만을 여러분들 절대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성연애를 계속 서울시에서 허용을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그 이 땅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정책적으로 조직적으로 악에 대해서 수용하는 정책을 지금 어떤 도성, 이 서울시가 계속 지금 허용하고 있는 이런 때에 이때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그 동성연애가 이 성읍 가운데 만연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어떤 흐름들을 수용하게 되면 그리고 세월호 그 분향소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뭐 고개 푹 숙이고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분향소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거기다 절하고 그 위령제를 막 지내고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영계에서 쌓여있는 거예요. 쌓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어디 설 수가 없게 되는 배척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처럼 진리를 외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는 시대인 것이거든요. 핍박을 많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키는가 거기에 피가 많이 묻어있다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의인이 바른 얘기를 하는데 바른 얘기를 하는 의인은 짓눌러버려요. 아주 피를 흘리게 한다 이거예요. 므낫세 왕시대 때 그 므낫세 왕이 행한 짓 중에 선자들의 피를 그가 너무 많이 흘려서 그의 죄악은 내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악해가면 바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핍박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도성 안에서 거대한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으시지만 아예 정책적으로 지금 악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이런 어떤 세대 가운데서는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상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자들도 말씀을 유하게 전하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사회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말씀을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지 주석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음란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 곧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음란 중독자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통계가 나왔는데
남자 95%가 음란물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95%가. 그 95%면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우리나라에 한 30%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30%에 해당되어지는 크리스천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에 미친 듯이 빠져 있는 이런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인 것인데, 이게 왜 그래요?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눈으로 범죄하면 눈 뽑아버려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음란물을 자꾸 눈으로 보면 니들 눈을 뽑아버려라. 그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불구자로 지옥 안 가는 게 낫지. 요 말을 주석을 그 인용해서 유하게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주석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아, 우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겁주시려고 뭐 하시는 말씀,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주석을 단 주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주석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순수하게 예수님 복음서 말씀, 음란물에 눈이 노출되어져 있고 이거를 즐기잖아요. 속에서 자기 자유 의지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음란물 동영상에 계속 자기 손을 이용해 가지고 막 클릭질을 하고 발을 이용해 가지고 막 음란한 장소에 막 가고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음란할 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형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선포를 하지도 않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람들 앞에 곡해도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공감의 능력. 아무리 사람들한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질 않아. 도무지 예수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 왜냐하면 주석을 믿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무시무시함을 몰라요.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호와 증인이 지옥이 어딨냐? 그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지옥은 게헨나다. 게헨나는 뭐냐? 구약 성경의 흰놈의 골짜기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지옥을 흰놈의 골짜기로 해석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단이죠. 여호와 증인. 지옥을 싫어하잖아요. 여호와 증인. 그 여호와 증인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스스로 큐티해 가면서 성경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큐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성경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자기 스스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인데 큐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들어요?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큐티하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뭐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어야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대가 자꾸 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타락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도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으로 알고 그래도 예수님은 좋으신 분, 착하신 분 뭐 이렇게 아는데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잊지도 않은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뭐 창녀와 뭐 친한 사람으로 뭐 마리아와 결혼한 이런 것을 팩트로 믿고 역사적 예수를 막 연구하는 이런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지식층들의 흐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더욱더 불신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영적인 세계에서 계속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서 나중에 때가 될 때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볼 수 있는 자가 축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외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그 죄악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는데 한 명이라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을지라도 마지막 때 멸망의 때에는요 소수를 위해서라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소수를 위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면 좋지만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척받을 것을 각오하고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권능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다 이 권능이 여호와의 hands 손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봐도 이게 여호와의 권능이 아니라 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임하면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뭘 의미해요? 이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너 내 사명 받고 나가주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이에요. 내 사명 받았으면 내 능력을 덧입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너가 가서 그냥 노숙자 생활 하다가 나가주거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전대 가지고 가지 마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 물어보는데 없었나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다 채우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이거예요. 전대 돈 의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전부 다 너희들의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도와줄 것이다.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잡았더라 에스겔을 잡았더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도 괜찮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신다라고 하는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에스겔이 보는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에스겔서 1장 푸실 때 그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주석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계속 이제 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에스겔서 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요 뭔가 상징성 있는 매개체들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시면 폭풍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빛.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죠. 불. 예,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어떤 그런 번개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폭풍이란 이 단어가요. 그 이 풍 이게 바람 풍자인 것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인 것입니다. 루아흐.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굉장히 사나운 바람인 것입니다. 사나운 바람.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죠. 루아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나타나실 때 바람이 막 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루아흐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는 항상 성령님의 그 뜻에 맞게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활동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폭풍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찬양할 때 어쩔 때 갑자기 막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견딜 수 없는 막 폭풍과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모든 어두움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는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이 부정한 자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의로워도요 하나님보다는 의로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무리 의로운 욥, 그리고 욥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세요. 욥, 너가 의로운 것이 맞다. 그래서 너가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새 친구들이 틀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틀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욥도 죄인이에요. 욥도 죄인. 아무튼 하나님은 빛이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둠도 빛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0.0000000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운데는 어둠이 0.00000001%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는 어둠이 0.00000001%도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료 안 받고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는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출현하시는 시작의 상황 가운데 폭풍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빛이 사방에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에스겔서 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 시작.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예, 6절.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예.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내 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요 내 생물에는 사람의 얼굴이 사람의 형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얼굴이 사람의 얼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몇 개가 있어요? 얼굴이 네 개가 있는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좀 제가 대충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뭐 네 개 이렇게. 그리고 날개가 몇 개예요? 네 개인 것입니다. 날개가 네 개. 제가 이렇게 그려서 천사한테 죄 미안한데 아무튼 천사한테 미안. 날개가 네 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예, 그들의 다리는 예, 삐뚤어진 다리가 아니에요. 오다리가 아닙니다. 아주 곧습니다. 밑으로. 예. 다리가 곧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탁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게 되겠죠. 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 있는 어떤 그러한 태도가 항상 이제 이 천사 이 그룹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인 것이거든요. 송아지 발바닥. 이거는 섬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송아지처럼 주인이 가라 할 때 그 송아지가 발을 사용하면서 음매하면서 순종하잖아요. 예, 그룹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절대 충성의 발을 그룹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도 이 그룹들의 발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발이 하느님 음성에 순종한 송아지 발바닥이 되어줘야 돼요. 음매하면서 가라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들의 날개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연결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어떤 날개 부분이 여기랑 뭐 여기랑 연결되어졌고 여기랑 연결되어졌고 연결되게 그려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좀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내 날개가 내 그 그룹의 날개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같이 다니는 거죠. 날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곧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없습니다. 이들은 탁탁탁탁탁 각지게 예, 각지게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뭔가 정확하죠.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다른 것 뭐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그 목표를 향해 진격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이 그룹들한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앞뒤 좌우 돌아보지 않고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그룹의 이 직선으로 나아가는 이 태도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리고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예, 아멘. 그래서 이 얼굴들이 다 이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사자는 그 동물의 왕인 것이죠. 예, 그리고 소는 그 섬김의 동물인 것이죠. 그리고 독수리는 새의 왕인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은 독수리를 뭐 선지자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사자를 뭐 하나님의 권세, 권위 뭐 이렇게 상징성을 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룹의 얼굴은 네 개다. 아까 제가 네 개 그렸죠. 이게 그룹의 얼굴 네 개를 가지고 있다. 아무튼 정확한 확실한 건 뭐냐면요 사람의 형상이랑은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1장 에스겔서 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1절 시작.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예, 이 날개가 네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자기 몸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이 두 개는 서로 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둘은 몸을 가리고 둘은 날아다니는 데 사용되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밑에 두 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예, 영이란 이 단어가 루아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 스피루이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들은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아버지의 음성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대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딱 목표를 정해주시면 또 나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막 뭐 오라 그러고 그만하라 그러고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는 거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더 딴 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면 이도저도 안 돼요. 이도저도 안 돼.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이것도 안 돼요. 이거 지금 하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추차차차 해야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거를 또 버리고 딴 거를 또 하려고 그러면요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도요 에스겔이 감당할 만한 선지자이고
또 에스겔 너가 이 말을 그대로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에스겔 3장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보이고 뭐 이상하게 보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주위에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을 책임지려고 하려고 한 태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안에 어떤 뉘앙스가 깔려있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뉘앙스가 다 깔려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내 이름으로 욕먹어라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예요? 너가 내 이름으로 욕먹을 때 하늘의 상이 크다 이거예요. 실제 이 땅 가운데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뭐가 더 축복이냐,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로또 복권보다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대로 반응하는 삶, 예, 사는 것이 그것이 주의 종의 태도라 이겁니다. 에스겔서 1장 그리고 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3절 시작.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생물들의 모양이요, 딱 보면요 이 형체가 잘 안 보일 거예요. 불덩이에요, 불덩이. 근데 불덩이 가운데 불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불덩이가 되어져야 돼요. 한번 인생 사는데 불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요 불같은 정욕 가운데 미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지옥불인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성령의 불에 태운 바 되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사신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성령님 안에서 불태우는가 불태우지 않는가, 성령의 불로 불태운 바 되는 삶,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왕래하고 막 할 때 번개예요, 번개. 평 평. 번개 보셨습니까? 꽝 하면 번쩍거리죠, 번쩍거리죠. 아주 그냥 일말에 뭐 예고도 없이 번쩍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냥 번쩍 번쩍, 여러분 번쩍이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은 번쩍번쩍하면서 아유 이 사람은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저기 있다가 여기 가고, 야 너는 뭐 결정된 게 없냐, 뭐 갑자기 뭐 사라지고 뭐 절로 가 있고 뭐 갑자기 여기 있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바람과 같다.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바람은 존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인도함을 받는다 이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자기가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는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엔 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안정감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겁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가운데 빨리빨리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가 하나씩 있습니다. 바퀴가 하나씩. 근데 이 바퀴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 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가 그냥 마차바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바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바퀴 안에 또 제가 이거 잘 못 그려가지고 그러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이렇게 바퀴 안에 바퀴가 있습니다. 아마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이렇게 이제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퀴 안에 이 생물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이거를 몇 번씩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룹들은요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 즉각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되어서 그들이 그 마귀의 수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이 바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작은 바퀴가 아니라 큰 바퀴인 것인데 이 바퀴에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는 뭘 상징하냐면요, 이게 운동력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움직이는 활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옷을 입은 그 모습이 그 옷을 딱 보는데 야, 저거 옷,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빨래를 많이 해도 저렇게 희게 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당신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여 우리 여기 머무르고 싶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게 싸우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라. 당신의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전도여행 하는 거 보세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여행까지 가고 그 여행 또 끝나고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되고 또 여행을 또 합니다. 그때 서바나까지 갔을 것으로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유럽의 끝이 서바나였어요. 그때 당시에 땅끝은 서바나였었던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바울이 순종하고 했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활동력 있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보이는 현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 안에 눈이 가득하게 되는 거 가득하죠. 그리고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예. 이 생물의 영이 어디 있어요? 요 바퀴에 있어요. 이게 바퀴의 운명과 요 생물의 운명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바퀴와 요 생물들은 반드시 루아흐, 성령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예수께서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에스겔이 묘사를 하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예. 이 네 그룹 위에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딱 보는데 갑자기 에스겔이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에스겔이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 경험하신 분들, 진짜 이제 뭐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야,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경험이었다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느끼는 공통적인 느낌이 그 뭐냐면 주님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보자마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입에 죄가 가득한데 내가 이때 가운데 살았을 때 모든 죄들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란 것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뭐냐면요, 죄가 있으면 그거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가 있으면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는 속성이 거룩함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이라서 인간이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24절.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 생물이 움직일 때 날개 소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이 날개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많은 물소리라 그러는데 어떤 번역본은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 타고 바다 깊숙한 곳에 나가면요, 바다 그 파도 치는 소리가 찰싹 찰싹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그 싫지만 않은 소리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속을 시원하게 하고 아름다운 소리인 것이거든요. 바다 파도 치는 소리 샥 들으면 속이 시원하죠. 뭔가 깔끔하고 굉장히 이제 좋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날개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소리, 그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이제 안 움직일 때는 날개를 이제 내렸더라.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제 음성이 나는데 이 음성을 내시는 이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예, 이 그룹 위에 궁창과 같은 상황이 탁 펼쳐지는데 거기에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뭘 상징해요? 네,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다 어디 앉아있어요? 권세석에 딱 앉아있죠. 심판석에 딱 앉아있죠. 가다랴 하는 심판석을 빌러도 가져오라 그러죠. 내가 이제 그 사형 때리기 전에 심판석에 앉아야겠다 이거예요. 심판석은 뭐예요?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이 세상에서 최고 권세인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땅의 주관자는 오바마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 땅의 주관자가 뭐 징기스칸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그리고 다시 뭐 귀환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은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아계셔?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신의 통치권에 예속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서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왕의 통치의 말씀, 하나님 왕국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좌 위에 형상이 있어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1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 것입니다. 불덩이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빛이신 것입니다. 사방으로 광채가 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해가 쓸데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보좌가 온 천하만국을 다 비추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광채가 온 천하만국을 다 비추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 보좌의 빛이 쫙 발산이 되면서 무지개가 이렇게 빛의 광채의 모양과 함께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두려웠겠죠. 두렵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거기 계속 머물고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세상보다는 더 행복할 거 아닙니까? 죄악에 찌든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인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벤, 아담인 것입니다.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인 것이고, 아들, 자손 이런 뜻인 것입니다. 벤, 아담.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보니까 하면 아담의 자손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아, 인자야, 아담의 자손아, 죄성에 찌든 아담의 자손아, 너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던 아담, 아담의 자손아.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아담으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자야 하면 아담의 아들아, 아담의 자손아,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아. 죄성에 찌들었지만,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인자야, 인자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죠. 근데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실 때, 근데 그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온 그 인자, 다니엘서에 이 땅 가운데 인자가 나타나셔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다니엘서에 인용된 인자가 아마도 복음서의 인자일 것이다 이렇게 그 김세웅 교수님이란 분이 그걸 이제 발견을 하셨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신학자 그럼 김세웅 교수님 다들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인자에 대해서 그걸 발견을 하셨다 뭐 그러는데, 뭐 발견하실 것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인자는 좀 이제 아담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에스겔에 대해서 이제 그 적용을 시키실 때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모든 위축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제 찌그러져가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위치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이건 뭐야? 내 말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가 일어나라. 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 영이 내게 임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그 영이 내게 임했다라기보다는 그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이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nto me. The spirit entered into me. 내 속으로 성령께서 들어왔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히브리어로 엘이란 단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치사인데 뭐뭐 속으로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많은 뜻이 있지만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이 엘이라는 이 전치사를 인투라고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속으로 성령께서는 어디로 오세요? 우리 속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 안을 변화시키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행하신다라고 한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예배 가운데 뭐 어떤 예배에서는 뭐 천사들이 보이고 어떤 예배에서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러는 거죠. 인도에 실제 어떤 교회에서 십자가 여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림으로 이게 나타났는데 그거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막 누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말씀한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이제 난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는데 인자야 너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뻔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내 말을 증거하라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너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를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리고 에스겔을 보내시는 그 장소가 2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예. 하느님의 임재를 에스겔에게 허락하시고 에스겔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언제부터 생겨나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생겨난다 이거예요. 예. 가시가 우리 살에 박히면 피가 납니다. 예. 이 피는 뭘 상징해요?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의 장소 가운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너에게 모여들 때 너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사역자들이요 말에 묶이면 안 됩니다. 어떤 주위 어떤 사람들이 야 너 지금 뭐 교회 몇 명이야 뭐 이런 거 묶이면 안 돼요. 묶이면 안 돼요.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뭐 대언하는 거면 들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를 자꾸 위축시키고 자꾸 우리를 침체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어떤 말에 대해서는요 그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묶인 상황이 올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땐 다윗처럼 이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윗 시편의 대부분의 기도가 탄원시인데
뭐에 대한 탄원이냐면 저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 말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아, 주여.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여호와께 도움을 못 받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저 사람이 예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말에 묶이지 말라 이거예요. 말에. 주위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보다 뭐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말에 묶임 받는 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눌림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말에 눌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 먼저 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들이 하는 말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날 세대 가운데 지금 요즘 이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쟁 끝나고는 이제 그 세대 가운데는 치유, 부흥, 회복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세대였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전쟁 이후 세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점점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 나라가 왜 망해가는지 이 나라 꼴이 이게 뭔지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 말씀을 교회당 안에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필요한 세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에스겔과 같은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말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의 말도 반드시 말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 종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 천국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지옥도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저주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복을 선포했으면 화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보다도 오히려 화가 더 리얼하게 그리고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 그대로 복음서에 화가 기록된 분량 그대로 복이 기록된 분량 그대로 그리고 복도 돈 있으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복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진짜 실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복을 돈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 그 어떤 말이에요? 심판과 재앙의 말인 것이거든요. 2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예, 주님 주의 종이 준비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삶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는데 이것이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한 손이 펴진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딱 이제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주시는데 근데 그 두루마리 그거를 에스겔 앞에 탁 펴시는데 그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요한계시록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탁 취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할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요한이 굉장히 통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다의 사자가 그걸 취할 것이다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 하나님의 손 안에 두루마리를 탁 취하고 임봉을
푸는 임봉을 떼는데 그 임봉을 뗄 때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에스겔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두루마리가 그 하나님 오른손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 그 이 땅 가운데 실제 일어나는 그 재앙이라 이거예요. 재앙의 그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이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네, 그래서 그 재앙과 애곡의 이 말을 에스겔이 먹을 때 그 달기가 꿀 같더라. 진짜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말씀 좋은 것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도 받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손끝 하나 건드리기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시켜먹는다. 너희들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고 성전의 가치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시한다. 성전의 금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성전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될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화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를 내는데 의와 신은 버린 거예요. 그 11조의 근본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허위허식 하듯이 11조를 내는 것이죠. 11조를 내는데 화를 당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조 내면 복받는 게 아니라 11조를 잘못 내면은 화에 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달더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를 소자 실족해 하면 목에 연자맷돌 걸고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하, 달더라. 달더라. 나더러 주여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보는데 달아요. 그게 속에서 꿀 같아. 꿀 같아. 꿀 드셔봤습니까? 저는 요새 꿀 자주 먹습니다. 아내가 요새 저 아침마다 저한테 요거트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요거트 아주 당분까지 쫙 빼고 아주 순수 요거트 만들 수 있는 그 뭐야 플라스틱 통을 샀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제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진짜 맛이 다르고 맛있더라고. 근데 거기 요거트만 먹으니까 너무 텁텁해가지고 아내가 위에 꿀을 이렇게 발라주더라고. 하, 꿀을 먹는데 하, 너무 맛있습니다. 아침부터 달고 어저께 장모님이랑 같이 그 요거트 위에 꿀 얹혀가지고 이게 같이 먹었는데 하, 셋이 먹으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근데 예, 하, 그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먹는데 꿀과 같아요. 그리고 꿀은요 참 신기합니다. 꿀이 썩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꿀이 두 개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농협 꿀이고 하나 어떤 분이 실제 양봉해가지고 준 꿀인데 농협꿀 딱 보니까요 농협꿀 밑에 설탕이 촥 몇 년 지나 1년 정도 지나니까 밑에 설탕이 딱 껴있더라고. 야 이거 가짜 꿀이구나 딱 느꼈는데 근데 그 양봉 하신 분이 직접 준 거라고 하는 그 꿀은요 한 지금 1-2년 됐나? 1년 됐나? 제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그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2년도 더 됐네. 근데 그 꿀은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밑에 뭐 끼는 것도 없고 야, 맛이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꿀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달콤합니다. 달콤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자야 너는
3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4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아니, 너의 말을 하지 말고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예, 그들에게 고한 그들은 어떤 자예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요. 누구한테 보내요? 하나님의 선민한테 보낸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한테 보낸다 이거예요. 말세에 재앙이 일어날 때는 선지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들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 구조적인 죄악상들을 까 뒤집어 이야기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말세. 그래서 그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 백성에게 보냄받는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예. 이방인에게 말을 전했으면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한테 너가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들한테 너가 말을 할 때 그들이 너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너의 사역이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엔 실패할 수도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역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아, 말씀을 잘 전하고 아주 사람들 마음에 아주 쏙쏙 잘 맞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듣는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다 뭐 사역에 성공할 수 있는 목회자다 이렇게 이제 설교학 시간에 제가 배운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설교학은 세상 설교학과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설교학은 뭐냐 너가 말을 하긴 할 텐데 네 말을 못 알아먹을 것이다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그렇게 모르느냐 너가 지금까지 나와 같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어?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너와 같이 있는데 너 아직도 모르냐? 베드로야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시잖아요. 사탄아 물러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예? 그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니까 어휴 우리가 누룩 안 챙겼네 어휴 누룩 없는데 예수님께서 누룩 있는 줄 알고 예수님 전능하심을 의심하면서 어 우리 누룩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수근수근 지낼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다 가시고 아유 그 누룩 얘기하는 줄 아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마저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셨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깨닫게 되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가 올 수가 있으니 지금 현재 사역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뿌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고 인터넷 통해서 뿌려놓고 전하고 하면 지금 뭐 아유 설교 뭐 저게 뭐야 자꾸 뭐 저렇게 부담스러운 말만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역지 가운데 하는 사역 지금 사람들이 다 헛되더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당장에 여러분들 열매 맺는 사역 당장에 쭉쭉 잘나간 사역은 위험한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에 떨어지고 희생되어져야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이 사람들한테 보이고 뭔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곧바로 씨가 심자마자 이게 뭐 갑자기 막 쑥쑥 자란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씨인 것이죠. 그 이상한 거라 이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라 이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 오해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들었으면 정녕 내 말을 들었을 텐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아. 그 예배당 가운데 온 분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고 너 설교하는데 너 말 안 들으려고 할 거야. 너 말 너 개척할래? 너 개척할래? 너 말 안 들으려고 할 거야. 너 그래도 할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정상적인 길이기 때문에, 지금 쭉쭉 잘 나가는 길이 비정상적인 길인 것입니다. 예. 지금 말 안 듣고 안 듣고 이마가 막 굳어지고 그래도 나중에는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8절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회중들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설교자가 회중 신경 쓸 때 두려움이 이맘으로 주님의 사역이 삐뚤어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인이 누가 오든지, 부자가 오든 가난한 자가 오든,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자들, 어떤 음란한 자들, 95% 남자가 음란하면 보통 예배당 가운데 오는 모든 남자들은요 다 음란에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증거를 해야 돼요. 아유, 인간은 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하면 거짓 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거짓 선자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교회당 오는데, 에? 긍정적인 막 메시지 이런 것들만 증거하고 회개를 증거를 도무지 안 해요. 왜냐면 조엘 오스틴 아버님이 회개를 증거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의 이 조엘 오스틴 아버님의 메시지는요, 주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치유도 막 일어났습니다. 초전적인 능력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조엘 오스틴 아버지 때는 그 교인이 별로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조엘 오스틴이 아버님의 목회를 물려받는다는, 그 조엘 오스틴 아들한테 설교를 시켜봤는데 아들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속속 그거를 잘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설교를 시켜야겠다,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했는데 긍정적, 긍정의 힘, best your life, 당신의 삶의 최상의 것, 이런 식으로 뭐 하면서, 그리고 뭐 몰몬교회도 구원이 있고 나는 뭐 예수님 이외에도 뭐 구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정쩡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거짓 선제인 것입니다. 거짓. 실제로 존 메가다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란 분한테 그 설교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조엘 오스틴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제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증거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증거를 안 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전후에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회개를 전제로 한 그런 어떤 말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증거를 안 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만 증거하고, 긍정적인 말씀, 축복의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우리보다 더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 말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증거를 하면 그 안에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인위적인 축복을 말씀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조엘 오스틴한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에 수많은 그 미국에 부하고자 하는 자들, 소위 이 땅 가운데 잘 나가고자 하는 자들이 그런 어떤 메시지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그 너한테 오는 회중들, 반역하는 족속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반역하는 족속이 너한테 온다라고 너가 가정을 하고 그 반역하는 자들이 어떤 재앙을 당하게 되는지 그거를 증거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지금 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요한계시록을 증거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회개와 행동의 돌이킴인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거 그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의 회개의 메시지가 교회들에게 증거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전무후무한 재앙인 것이거든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 적그리스도의 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 환상을 봤대요.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들을 핍박할 것인지. 그 책을 써가지고 막 냈는데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만 딱 믿는데 참조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전보다도 더 큰 환란, 이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라고 했으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보다도 더 큰 환란인 것이거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BC 160몇 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 고문시키는데 막 혀를 자르고 사지를 자르고 거기에다가 막 그 어머님이 그 장면을 지켜보게 하면서 너 그래도 믿을 거야? 그래도 믿을 거야? 너 그래도 여호와시 섬길 거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아 참아라. 너 죽은 다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아들들한테 권면하면서 순교 당하라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마카비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환란이라 이거예요. 이것보다도.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아주 고문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문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이 나올 정도.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제 고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성경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를 때려야 된다 이거예요. 일곱 교회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에스겔의 메시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재앙이 있다. 가정 가운데 재앙이 있고 국가 가운데 재앙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 복음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3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을 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니 13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예, 울리는 소리더라. 예, 하느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이 영광스러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영이 또 이제 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급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떠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임재에 있다가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아쉽죠. 제가 어떤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강력한 집회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계속 있고 싶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도 떠나기가 싫어.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싶고. 근데 예배가 끝났대. 더 이상 이제 찬양 안 한대. 그러니까 분해. 너무 예,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임재 가운데 이걸 떠나려고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급하고 근심이 되고 분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네가 설교를 해도 안 들어먹겠다 이거예요. 폐역하는 족속 가시와 찔레 가운데 너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때문에 급하고 분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뭐 이런 식의 태도였다.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푸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래서 이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델 아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있으니라. 예, 아멘. 델 아비비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쓰레기 더미라는 뜻이거든요. 홍수에서 밀려 들어온 어떤 쓰레기 더미. 이게 이제 델 아비비라는 뜻인 것입니다. 포로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뭐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장소를 제공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뭐 똥수칸을 푸게 한다든지 정말 뭐 쓰레기를 처리하게 한다든지 사람이 못할 짓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유대인들 이제 그들을 이용해 먹을 때 뭐 별의별 뭐 못쓸 짓을 다 했다라고 하죠. 뭐 쓰레기 청소 뭐 그런 것들은 예사고 뭐 아무튼 시체 뭐 정리 뭐 하는 거 그런 것들 막 시키고 막 그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하느님 임재를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델 아비브에 가야 되는 것이 아마도 거기 홍수로 밀려 들어온 그 쓰레기 더미를 니들이 처리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장소 가운데 에스겔이 가게 된 거죠. 하느님의 선지자는요 자기 편한 대로 안 갑니다.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군대 장관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야 예레미야야 너는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우리와 함께 가도 괜찮다. 우리와 함께 가도 우리가 잘해줄게. 근데 너가 또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떠나고자 한다면 그 우리가 또 놔주겠다. 너 어떡할래? 너가 예언한 그 예언의 소리가 들리는데 너가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야 바벨론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친다라고 너가 예언을 했다더구만. 야 너가 우리에 대해서 잘 예언을 했구만.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며 시드기야 왕한테. 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가면 잘해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가든지 아니면 너 생각이 있어서 딴데 가고자 하면 딴데 가든지 하는데 예레미야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죠. 근데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서 심판당할 것을 또 예언을 해요.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는 것인데 근데 예레미야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자기 자신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민족 같이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과 함께했다 이겁니다. 고통을 같이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자기 길을 계획하지 않아요.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델 아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파수꾼 이 말씀만 우리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스겔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곧바로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룩함 없이 듣게 되잖아요. 그대로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려면 죄가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죄인이 막 그럽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게. 그거 못 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자마자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택해요? 거룩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당신의 경고를 때리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아 너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다. 내가 하라는 그 말 그대로 너가 증거하되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재앙의 말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손에서 네 피값에서 찾을 것이다. 어저께 장모님이 막 얘기하시더라고. 장모님이 그 장모님 교회 교인들이 올 때 장모님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까는 말씀을 주신다고 장모님 표현들 까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안 하면은 재앙이 임할 것 같다 막 그런 어떤 두려움이 막 임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까는 말씀 주시면 해야지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재앙의 말,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감동을 줄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안 하게 되면 네가 심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맡은 자가 재앙의 말,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게 생명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죽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재앙의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앙의 메시지 안에 그 무한한 긍정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거는 싫어하니까 그냥 제껴버리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 그 목회자의 손에서 하는 게 핏값을 차신다. 지금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심판받는 세대예요. 목회자들에게 자꾸 핏값을 하는 게 찾으시는 세대인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자꾸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말씀 증거하지 않고 좋은 말만 증거하려고 하고 교회만 성장시키려고 하고 성전만 으리으리하게 크게 지으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지금 목회자들이 불신자들한테 굉장히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백성들 심판하실 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구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선지서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백성들을 그 심판하실 때뭐 아람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든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다든지 아수르를 사용하신다든지, 그럼 사사기를 보세요. 뭐 메소포타미아를 사용하신다든지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적군들이 힘이 강력하게 허용하시는 거라. 그런데 일본이 왜 자꾸 독도 우리 땅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힘이 약해지는지, 그리고 중국이 제주도 땅을 자꾸 먹어버리는데 우리나라가 가만히 어떻게 손쓸수 없는 상황이 자꾸 허용이 되는지, 중국에서 자꾸 이제 그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 황사로 그게 막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 대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 점점 우리나라가 약소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왜 펼쳐지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토라 말씀을 버리고 예수님 복음서 말씀을 목회자들이 버릴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믿는 백성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이러한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목회자 잘못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실 때, 예, 내말 그대로 말을 증거하라. 아니면 너 손에서 핏값을 찾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3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들 예전에 아무리 공의로웠던 사람이었을지라도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 지금 그걸 증거해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부흥을 하고 과거에 아무리 영광을 체험하고 과거에 아무리 치유를 체험하고 과거에 아무리 교회 성장을 체험하고 과거에 아무리 교회당 큰 성전을 매입을 하고 기적적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린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음란하면 다 쓰잘데기 없다 이거예요. 지금 돈 좋아하면 다 쓰잘데기 없다 이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내가 너한테 증거하라고 그 말, 너가 지금 안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을 놓을 것이다. 이 거치는 것, stumbling block, 그래서 방해물, 장애, 이거 유혹이란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유혹에 미친 듯이 빠져들어, 정욕에 미친 듯이 빠져들어가고 교회당 안에 결혼 이전의 성관계가 우죽순 여러 청년부에서 막 나타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왜 허용하세요?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를 안 해요. 증거를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는 죄를 좋아해서 교회에 붙어있지 그대로 그냥 죄를 즐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도록 허용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너가 말을 증거를 안 하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거치는 거 두고 그 사람 유혹당하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있게 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이 과정 가운데 심판을 당하게 된 그 이유를 너한테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예, 과거의 부흥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회개를 체험하고 한 상황 가운데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영혼이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너도 살게 될 것이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게 어떨 때 가능할 수 있어요? 선지자가 주님의 재앙의 말을 포기하지 않을 때 윈윈 전략이 통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재앙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천국도 증거했으면 지옥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시고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동안 상징의 행동을 에스겔에게 자꾸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이 상징 행동이 예레미야서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죠. 예, 이사야서에도 몇 번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자기 자식한테 이름을 붙이라 이렇게 막 하는데 무슨 이름을 붙이라 붙이고 그리고 예, 예레미야도 뭐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 거기 바위 있는데 거기 숨겨두라. 유브라데 한동안 있다가 또 가니까 거기 썩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징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에스겔에서의 특별히 상징 행동이 진짜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징 행동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어떤 상황에 딱 처하게 하시고 그 행동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동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식을 선교사로 막 보낼 때 그때 막 이게 주신다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 하나뿐이 없는 자식 선교사로 보냈는데 그 보낼 때 가슴이 찢어진다 이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을 딱 느끼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상징 행동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에스겔에게 이런 어떤 상징 행동들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상징 행동들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특별히 에스겔서의 주된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만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긍휼과 자비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사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충족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인츠로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같이 깊이 깊이 나누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당신의 손길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 당신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동포들과 함께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낮아짐의 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 때 위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힘들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도와줄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